자, 우리 이어서 보죠. 개발관리론 264페이지 5번 보죠. 자, 부동산 관리자의 업무 내용에 해당되는 것 중에 틀린 거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거. 자,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죠? 길게 하는 것이 중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짧게 한다라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길게 임차하는 사람이 공실률이 줄어들 거고. 자,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혼자 막 강아지 좋아한다고 30마리 키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 자, 공업용 부동산은 그 공장과 적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합성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이면 매상을 올려야 된다. 가능 매상구가 높은 임차인이 좋다. 이렇게 나왔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거용 부동산은 모든 임대료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세금이나 보험료나 수선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 무슨 임대차? 조임대차. 이걸 다른 말로 총임대차라고 하고, 공업용이라면 이 공장에 대한 내용들을 임대인이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이나 또는 보험료 같은 건 네가 알아서 하고 순수한 임대료만 받겠다. 이걸 순임대차. 맞죠? 자, 4번에 보니까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은 뭐라고 한다? 비율임대차라고 하는 거죠. 상업용에 주로 쓰는 건 비율임대차. 자,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볼 거고, 비율임대차 계약에서. 자, 5번에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언제 얼마 임대를 납입하는지 주시킬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4번이 틀렸고. 자, 6번 보죠.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의 운영경비가 포함된 총임대료, 조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순임대차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총임대차 또는 조임대차라고 해야 되고, 옳은 걸 찾고. 자, 보니까 유지활동이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관리에서 활동이 두 가지가 있었죠. 유지활동이 있었고 계량활동이 있었는데, 둘 다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데 외부 형태를 변형시키는 건 계량, 변형시키지 않고 양호하게 지속하는 건 유지. 유지에 세 가지가 있다.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 이렇게 있대요. 자, 일상적이라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주로 뭐라 하냐면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줍는 거 또는 소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상적 유지활동이 되는 거고, 예방이라면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방적으로 하는 거죠. 사전적 유지활동이라 그래요. 사전적. 대응이라는 말은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응하는 거예요. 금갔으니까, 금가서 이걸 더 이상 부서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게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생겨서 대응한다, 사후적 활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대응적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예방적 유지활동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매장용 부동산에서 증가되는 경비의 일부 임차인에게 분담시키고자. 자, 보니까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용이에요? 상업용 얘기하는 거죠. 상업용에서 사용하는 건 주로 뭐다? 비율임대차. 돈 많이 벌면 임대료를 좀 더 받겠다. 비율임대차를 쓰는 거고. 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아까 여기에 대출할성과는 관련이 없다. 금융과는 관련이 없죠. 자, 5번에 보니까 손해보험, 이런 지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손해보험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의 화재 또는 자연재해, 재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가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건 손해보험이라 그래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손해가 발생한 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얘가 발생했는데, 자, 보니까 건물의 수리 복원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준대요. 보상해주는 건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걸 보상해주는 건 손해보험. 그 다음에
이때 이런 것이 발생해서 건물이 수리 복원하는 기간 동안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얻지 못할 때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는 걸 보상해 주는 건 뭐라고 한다?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을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있다. 화재나 재해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걸 보상해 주는 건 손해보험. 이 발생해서 임대료를 못 받을 때 임대료를 보상해 주는 건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 한다. 이런 질문도 나온 적이 있다. 말 그대로예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준다. 뭐라고? 임대료 손실보험. 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건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보험은 무슨 보험이에요? 화재보험. 손해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험. 자, 이 정도로 기억해 놓고. 자, 7번 보죠. 비율임대차 계산하는 거. 자, 비율임대차 방식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고, 언제나 내야 되는 것이 기본임대료, 돈을 벌면 더 내야 되는 것을 추가임대료라고 한다. 자, 그럼 추가임대료는 돈을 더 벌 때 내는 거죠. 그래서 비율만큼 추가한다. 비율을 여기를 적용해서 추가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어떤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냐라고 했을 때 총매출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비율만큼을 추가임대료 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율임대차 방식에서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내야 되는 거 기본임대료,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에 비율을 적용해서 내는 추가임대료 두 개 합으로 결정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죠. 자, 매출액이 자 1제곱미터당 30만 원이니까 얘를 곱하면 얼마? 1억 5천이죠. 그럼 계산하면 150원이라 해보죠. 150원. 자, 기본임대료가 8만 원이니까 곱하면 얼마? 4,000, 40이라고 해보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8천만 원이니까 얘를 80이라고 하고,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임대료율이 얼마? 15%라고 나왔네요. 자, 초과 매출액에 대한 비율 이렇게 적용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임대료는 두 개의 합이니까 언제나 내야 되는 거 뭐? 기본임대료. 기본임대료 얼마? 40에다가, 자, 추가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총 매출액이 아니라 초과 매출액이죠. 자, 총 매출액이 150인데 손익분기점이 80이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초과 매출액은 얼마? 70이죠. 초과 매출액은 70원이다. 그래서 70원의 비율 얼마? 15%니까 0.15를 곱하면 얼마 나온다? 10.5 이렇게 나온대요. 10.5. 그럼 더하면 얼마? 50.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임대료는 50.5 이렇게 5,05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율임대차에서는 언제나 내야 되는 거? 기본임대료. 기본임대료 여기에 40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추가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초과 매출액인데 계약할 때 초과 매출액,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의 비율이니까 총 매출액이 150원인데 손익분기점이 80원이니까 초과 매출액은 얼마? 70원이죠. 얘를 계산해서 이 70원의 비율만큼을 추가 임대료로 계산해서 더하면 전체 임대료. 원리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뭐 충분히 나오면 1분 내에 풀 수 있게 준비해놔야 되고.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의 합이다. 추가 임대료는 초과 매출액의 비율이다. 9번 보죠. 자, 건물의 생애 주기와 건물의 내용 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신축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죠. 처음에 개발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 전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그 다음에 노후 폐물 단계니까, 자, 신축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전 개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안정, 노후 폐물. 자, 건물이 재기능을 담당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 안정 단계. 가장 긴 단계? 안정 단계. 악화되는 시기는? 노후 단계. 물리적 가치가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 단계. 부지만 있는 단계는? 전 개발 단계.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면 되고.
자, 건물의 생애 주기 중 신축 단계에서는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최대가 된다. 맞아요? 물리적, 기능적. 기능적도 마찬가지예요. 마모 파손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물리적으로 최고다. 기능적으로 최고 단계다. 2번이 맞고. 자, 생애 주기 중 최장 기간은 안정 단계이며 맞죠? 아, 틀린 거. 1번 틀렸고. 자, 안정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시설의 개선, 수선, 관리 등이 효과적이다. 맞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안정 단계에서 개량 수선이 가장 효과적이다. 노후 단계에서 악화된 다음에 개선 수량하면 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악화되기 전에 수선 개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보니까 세법이 나왔어. 세법.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철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세법에서 감가상각, 세금을 정할 때 쓰는 거죠. 세금을 정할 때 건물의 나이는 법으로 정해줘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내용 연수, 행정적 내용 연수. 맞고. 자, 그 다음에 법정 내용 연수 말고 세 가지가 물, 경기, 마모 파손 노후화는 물리적, 외부 환경에 따라서 돈 버는 것은 경제적,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한 설계, 설비 등에 의한 것은 기능적.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보니까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의 건물의 부적합, 이런 건 뭐다? 경제적 내용 연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이죠. 맞는 얘기고. 나만 덥나? 나는 선풍기가 있어요. 자, 보죠. 마케팅 보죠. 자, 한 문제가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최근 10년간 한 문제씩 매년 나왔으니까 이것도 암기만 돼 있으면 뭐 우리가 틀리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암기해야죠. 이것도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항상 쭉 잘 검토해야죠. 내가 있는 내용을 잘 외우고 있는지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자, 마케팅을 보니까 판매하는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이런 사후 관리까지도 포함되고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마케팅 전략이 우세하게 이게 적용되었으나 점차 공급자가 아무리 잘 팔아도 수요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구매 행동을 하는지 수요자의 입장 측면에서 분석하는 마케팅 활동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공급자 중심이고 점차 뭘로 바뀌었다?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 기억하고. 자, 그럼 이제 공급자 중심인지 수요자 중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 뭐다?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가 시장에 있는 수요자를 잘 점유하면서 잘 팔아야 되는 마케팅 전략.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다 이거예요. 시장 점유는 누구 중심이냐? 공급자 중심이다. 자, 점차 뭘로 바뀌었다? 이제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매 활동을 하는지 심리를 잘 분석해서 그 단계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고객 점유, 누구 중심? 소비자, 수요자 중심. 첫 번째 예를 잘 기억해놔야 돼요. 시장 점유 나오면 공급자 중심이고 소비자 중심 나오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얘기한다. 누구 중심인지 잘 해석하고. 자, 첫 번째 이제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 암기 코드가 시장 선거에 몇 표 차로? 세 표 차로 붙었는데 어디 갔다? 재판 갔다. 이렇게 외웠어요. 시장 세 표 차 재판 가유. 이렇게. 자, STP 전략이 있는데 세 표 차를 STP 전략. STP를 보니까 첫 번째 세분화를 얘기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차별화. 이 차별화를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워낙 많이 했죠.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기 어려우니까 첫 번째 수요자를 나눴어요. 세수했죠.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내가 마케팅 활동하는데 집중해야 될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물건을 팔기에 적당한 수요자 집단을 정해요. 이걸 표적 시장이라 그래요. 두 번째 뭘 선정한다?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세 표죠.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했으면 이 표적 시장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건데 우리 제품이 좋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개발 부동산이 고급스럽다, 차별화됐다, 우월하다, 좋다라는 걸 이 표적 시장의 소비자에게 각인시킨다, 위치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 차별화. 그래서 공급 제품을 차별화한다. 우리가 공차 이렇게 외웠죠. 세수하고 공차한다. 이 공급 제품은 개발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이걸 차별화시킨다. 이 차별화를
위치시킨다.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소비자의 마음속이나 지각 속에 위치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라고 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세표차. 자,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세표차고, 그럼 차별화를 잘 해야 되겠죠? 뭐를 차별화를 할 거냐?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냐라는 걸 네 개의 P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를 어떤 것을 차별화를 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네 개, 네 개 다 P로 시작되는 거죠. 네 개 P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서, 믹스는 조합이라 그래요. 조합해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걸 재판, 가, 유 이렇게 해야죠. 자, 영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영어로 계속 내고 있으니까. 자, 제품을 영어로 프로덕트, 판매 촉진을 프로모션, 얘가 가장 중요해요. 프로모션. 가격을 프라이스, 유통 경로를 플레이스라고 한다. 자, 프로모션은 판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촉진, 판촉 프로모션. 이때 이 포지셔닝과 헷갈리면 안 돼요. 포지셔닝은 차별화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볼 때 영어 단어를 주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건 그냥 대충 마켓이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포지셔닝 나오면 차별화 얘기하고, 프로모션 나오면 판촉, 포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출제자가 가장 소개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개의 제품을 잘 조합해서 차별화 시켜야 된다. 이건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 시장 점유, 공급자 중심의 세표차, 재판가유, 이렇게 외워두면 되는 거고.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가 어떤 심리 과정을 거쳐서 구매 활동까지를 하는지를 심리를 잘 분석해서 그 단계마다 맞춤해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어떤 원리? 아이다 원리. 그래서 고객은 소비자고 고객은 아이다, 이렇게 외웠죠. 이 A가 attention이라고 나오고 I가 interest, D는 desire, A는 action, 이렇게. 자, 주의 주목을 얘기해. attention, 주의 주목. 주의 주목을 끌고, 그 다음에 흥미 관심을 갖고, 흥미 관심을 갖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사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다음에 뭐 한다? 구매 활동한다. 구매 행동을 한다. 욕구, 욕망. 자,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우리말로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주목, 흥미, 관심, 욕구, 욕망, 욕구, 욕망, 그 다음에 구매 행동, 이렇게 아이다 원리.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여기에 decision 나오면 안 돼요. desire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액션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액션은 가장 마지막 행동 결정 단계니까 얘는 마지막 단계에 나와야 된다. 자, 내용을 보니까 소비자의 구매 의상 결정 과정에 각 단계마다 심리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심리적 차원에서 그 단계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 고객 점유. 자, 관계 마케팅은 관계는 어떤 관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뭘 유도하는 거예요? 재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사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AS 같은 거, 사후 관리 같은 거 중요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건 뭐 때문에? 브랜드 만드는 건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 전략의 대표적으로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 이 바이럴은 바이러스 적인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잘 퍼지죠? 잘 퍼뜨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터넷상에 SNS나 또는 뭐 블로그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잘 퍼뜨리겠다, 이런 걸 인터넷상에서 입소문을 내게 해서 퍼뜨리는 것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한다. 자, 암기가 주죠. 암기해야죠. 시장 점유의 시장 세표차 재판 가유, 그 다음에 고객 점유에는 소비자 중심 아이다, 아이다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주의 주목, 흥미 관심, 욕구 욕망, 구매 행동, 이렇게 순서 외워놓고, 관계는 장기적 관계가 중요하다. 무조건 외워야죠. 여기에 우리가 아까 계속했던 거, 세수하고 공차한다. 수요자는 세분화, 공급 상품은 차별화. 이때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차별화 나오면 포지셔닝.
출제자가 영어 단어 하나 속이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는 게 이거예요. 포지셔닝은 차별화를 얘기한다. 프로모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이걸 한글로 프로모션 이렇게 쓰면 얘는 판촉 얘기하는 거예요. 포피에 들어가는 거 판촉. 자, 이제 포피믹스를 한번 본다면, 자, 차별화를 찾으려면 네 개의 P로 시작되는 것을 잘 조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재판, 가, 유죠. 자, 제품은 개발 부동산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판매 촉진은 판촉 활동, 판매를 잘하기 위한 활동을 얘기하고, 가격, 유통 경로는, 유통은 매매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 경로는 분양 경로. 그래서 유통 경로는 분양 경로를 얘기한다. 어떤 경로로 판매할지. 자, 제품이니까 제품,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 부동산의 설계, 설비, 시설 등의 차별화를 통한 전략이고, 뭐 우리 단지에는 실계천이 있어 자연친화적이다, 보안설비가 디지털고 최신식이다, 이런 것들을 다, 또는 뭐 아파트에 휘트니센터도 있어서 뭐 건강관리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 나오는 건 다 이건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자, 판매 촉진, 얘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 판매 촉진. 수요자들을 빠르고 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 광고를 해야 되는데, 홍보 광고를 해야 잘 판매할 거니까, 근데 사람이 안 오니까 무슨 활동한다? 경품 행사 하는 거죠. 그래서 경품 행사 같은 걸 하는 건 강하고 빠르게 자극하고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품이 나오면 이건 판매 촉진이라고 얘기하고, 가격으로 어떻게 팔 거냐? 우리 제품이 월등히 우월하면 비싸게 팔 거고, 우리 시장에 빨리 우리 제품을 알리려고 할 때, 빨리 알리려고 할 때 싸게 팔겠죠. 또는 시장에 있는 수요자가 뭐 돈이 없어가서, 돈이 없으면 싸게 팔 수 있을 거고, 내가 투자한 자금을 빨리 회수하기를 원할 때 저가로 싸게 팔겠다. 시장 침투 전략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놓고, 시장에 우리 제품을 빨리 침투하려고 할 때 빨리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싸게 팔면 빨리 팔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것이 시가와 신축가격 전략인데, 시가는 뭐의 줄임이에요? 시장가격을 줄인 거예요. 시장가격.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대로 비슷하게 판매하겠다. 경쟁자와 비슷하게 판매하겠다. 경쟁자와 유사하게 판매하겠다. 경쟁자를 추종해서 판매하겠다. 비슷하게 팔겠다.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시가 전략. 비슷하게, 유사하게 라는 말이 나오고, 자, 요즘 답으로 나온 건 얘죠. 신축가격 전략을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학계로는 개정이 있어요 없어요? 법 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이 아니라 학문에 유일하게, 다른 과목들은 다 법이잖아요. 개정사항이 많이 있을 건데 학계로는 학문이다 보니까 개정 같은 게 없어요. 그럼 나왔던 게 계속 나오겠죠. 계속 출제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적은 가격이란 전략이 얘가 처음 등장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요. 출제자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자, 신축 가격 정책을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격을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축적이다. 이 적응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적응해서 다르게 판매하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재로 만들었고 똑같은 구조의 부동산이지만 위치나 방이나 층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이걸 신축가격 전략, 적응가격 전략이라 한다. 기억해놔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찾으라면 얘예요. 신축가격 전략, 적응가격 전략. 어떻게 판매하겠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남들과 비슷하게 판매하겠다? 시가 전략이라고 하고, 다르게 판매하겠다? 적응가격, 신축가격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어떤 경로로 판매할지,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죠. 분양 대행사를 통해 할지, 중개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분양할지, 아니면 직접 분양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 분양 경로 전략을 유통 경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뭐 찍어도 맞아야 돼요. 재판 가유. 그러니까 판매 촉진 나오면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품 행사가 대표적이다 기억해 놓고, 가격에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신축 가격 전략. 시간 지나면 까먹을 수 있죠.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이 표는 항상 정리해가지고 내가 까먹은 게 없도록 항상 계속 자주 봐야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내 공부할 범위를 넓히면 안 되고,
아는 걸 틀리지 않게 매년 나오는 거 특히 까먹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제 보죠. 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옳은 거. 자, 시장 점유 마케팅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마케팅 나오면 어떤 마케팅인지를 잘 구분해야죠. 시장 점유냐, 고객 점유냐, 관계냐. 시장 점유는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고객 점유는 수요자 중심. 관계는 지속적, 장기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부동산 투자에서도 자기 관리인지 위탁 관리인지 기업 구조 조정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마케팅도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구분해야죠. 자, 시장 점유는 누구 중심? 공급자의 차원에서 중요하죠. 공급자 차원으로서 시장을 점유하는 거죠. 표적시장을 선점한다. 어디서 나왔어요? STP에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시장을 점유한다. 이때 시장은 어떤 시장이 좋냐면 틈새시장.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틈새시장이라 그래요.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맞고. 자, 관계 마케팅은 자, 관계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장기적 지속적 관계가 중요하다.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아이다 원리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고객 점유 마케팅 나와야죠. 자, 소비자의 중심으로 소비자의 심적인 접점을 마련해서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전달하면서 조절하는 마케팅은 고객 점유 마케팅 나와야 되고 아이다 원리 나왔으니까 고객 점유, 소비자가 중요한 거죠. 소비자 중심에서 구매 의사결정의 4단계 단계를 뭐라고 한다? 아이다. 아이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 A가 attention, I는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우리말로 주의, 주목, 그 다음에 흥미, 관심, 그 다음에 욕구, 욕망, 그 다음에 구매, 행동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니까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 관계가 중요하니까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고 해야죠. 자, 4번에 보니까 마케팅 믹스. 믹스 나온 건 포피 믹스를 얘기하는 거죠. 포피 믹스 전략은 차별화를 4개의 피로 시작되는 걸 잘 조합해서 차별화를 잘 시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4가지가 재판, 가유, 대충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꼭 확인해야 돼요. 재판, 가유 외웠으니까. 자, 제품, 그 다음에 재판, 판촉이 있어야죠. 자, 판촉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나와야 돼요? 프로모션 판촉이 나와야 돼요. 재판, 그 다음에 가격, 유통 경로 이렇게 나와야죠. 재판 가유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상업용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재판 가유가 포피에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자, 포피와 STP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과 깊은 관계가 아니라 이건 뭐다? 시장 점유죠.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니까 STP와 포피는 시장 점유 마케팅과 관계가 깊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옳은 건 1번이고 자 11번에 마케팅 전략에서 자 시장 점유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STP가 있고 그 다음에 포피가 있죠. 자,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개천이 설치하고 주차장이 지화되어서 주차장이 넓다. 이건 아파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 제품, 포피의 제품을 얘기하는 거네요. 포피 제품. 자, 부동산의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분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경로를 얘기하는 거네요. 포피의 유통 경로, 분양 경로. 자, 디귿에 보니까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나왔어요. 또 여러 변수에 따라 시장을 수요자가 있는 시장을 나누어서 세분 시장으로 구분한다. 수요자를 세분한다. 세분화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 세분화. 왜 세분화한다? 그렇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고. 자, 리얼에 보니까 자,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제들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무슨 상품이에요? 공급 제품 얘기하는 거죠. 공급 상품, 개발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얘를 내가 우월하다, 좋다라는 걸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위치시킨다 보다 포지셔닝이죠. 이 포지셔닝을 우리말로 뭐라고? 차별화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차별화. 자, 12번 뭐죠? 틀린 거.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 각 단계, 이 단계가 뭐예요? 네 단계. 아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다 단계가 나오는 건 시장 점유예요? 고객 점유예요? 고객 점유예요. 그래서 얘가 틀렸고, 고객 점유가 소비자의 심리적인 의사결정 단계 네 단계, 아이다의 단계를 집중해서 이 각각 단계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취해야 된다. 고객 점유죠.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취재 강약을 조절하는 마케팅 전략 나오면 고객 점유 나와야 되고, 1번이 틀렸고. 자, 2번에 보니까, 자, 분양 성공을 위해서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 인식에 각인시킨다라고 나왔어. 인식에 각인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 STP라고 나왔으니까 세표차죠. 우리 제품이 고급스럽다는 걸 소비자 인식에 자리 잡게 한다, 인식시킨다. 뭐라고? 차별화. 이걸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하고. 자, 포피 믹스 중에서 재판 가요가 있는데 보니까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 또는 직접 분양한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한다, 이런 것들은 이 경로는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유통 경로. 은행을 통해서도 분양할 수 있어요. 맞죠? 은행을 통해서 분양했을 때 그러면 이 은행에 대출을 뭐 많이 해준다, 이런 걸 통해서도 분양할 수 있으니까. 자, 4번에 포피믹스 중이라고 나왔는데, 자, 주차장이 지하화되어서 넓고 보안시설이 디지털로 되어 있고 실개천도 있고 정원도 잘 갖춰져 있다. 이건 아파트 제품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개발부동산 제품을 얘기하고. 자, 표절시세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거나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한다? 경품 행사하는 거죠. 경품 행사하거나 제품에 광고 홍보한다는 건 판매를 잘하기 위한 활동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판촉활동, 판매촉진활동,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한다. 영어도 기억해놔야 돼요. 판촉을 프로모션. 자, 옳은 거. 자, 고객 점유 마케팅 나왔네요. 고객 점유 STP 포피 나왔으면 STP 포피는 뭐예요? 시장 점유라고 나와야 되고, 아이다 원리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 고객 점유 나와야 되고, 소비자 중심 나오면 고객 점유 나와야 되고. 자, 표적 시장을 선정한대요. 시장을,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STP에서 P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시장을 점유한다. 이건 시장 점유 마케팅 나와야 되고, 시장을 점유하니까 공급자 중심에. 자, 부동산 마케팅은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맞아요, 틀려요? 마케팅은 처음에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이고, 나중에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구매자 중심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바이럴 마케팅이 작년에 답으로 나왔죠, 한번. 바이럴 마케팅은 재작년에. 자, 바이러스적인 마케팅이니까 입소문을 내는 거죠. 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잘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바이럴.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바이럴 마케팅. 5번이 맞고. 자, 16번 보죠. 자, 가격 관리에서 포피 중에 가격에서 신축 가격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가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가격, 다른 가격.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위치 방위 층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맞고, 신축 가격.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적은 가격이라고 한다.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도 한다. 기억해 놓고. 자, 포지셔닝 나왔네요.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위치시킨다라고 하니까 차별화 얘기하는 거죠. 차별화. 자,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킨다, 자리 잡게 한다, 위치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맞죠? 자, 포피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 꼭 잘 봐야 돼요. 재판, 가유, 대충 맞겠지 넘어가면 안 된다. 제품, 재판, 판매 촉진,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이렇게 맞고. 영어까지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영어로 네 개를 썼을 때 우리말로 안 쓰고 영어로만 네 개로 나왔을 때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영어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영어로
product 나왔다, place 나왔고, 그 다음에 price 나왔고, 이거 대신에 positioning 나오면 안 된다를 구분해야 돼요. positioning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한번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promotion 나와야 된다. positioning은 차별화 얘기한다. 우리말로 나오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되고, 영어만 나왔을 때 이 네 개가 재판 가요가 맞는지 구분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시장 점유에서 STP 전략이란, 자, 먼저 세분화를 하겠죠. 수요자를 세분화한 다음에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우리 제품이 좋다는 걸 인식시킨다, 각인시킨다, 위치시킨다, 차별화한다. 포지셔닝. 얘는 차별화를 얘기한다. 맞고. 자,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아이다 원리, 고객은 아이다, 소비자 중심에 이 네 단계의 심리 변화는 첫 번째, attention, 주의, 주목,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 관심, 그 다음에 decision이 아니라 desire, 욕구, 욕망, 그 다음에 action, 행동, 구매, 이렇게 나와야죠. desire, 욕구가 생긴 다음에 구매 활동하겠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욕구에서, 욕구 단계에서 마케팅을 잘해야 이 사람들이 사갈 수 있을 거니까. 자, 18번 보죠. 틀린 거. 자, 판매 촉진, 판촉이죠. 영어로 뭐라고 한다? 프로모션. 진짜 까먹으면 안 돼요. 포지셔닝은 뭐라고 한다? 차별화.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 자, 얘는 경품 행사 얘기하는 거죠. 경품 행사를 얘기하는 건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전략, 경품 행사가 사용되는 거, 홍보 광고까지 포함하는 건 판매 촉진, 판촉이라고 하고, 자,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한다라는 건 남들이 파는 것과 비슷하게 판매하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포피의 가격 전략 중에 뭐? 시가 전략,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자, 적은 가격 전략, 다른 말로 신축 가격이라고 하죠. 신축 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유사한 제품인데 다양한 수요자를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다르게 판매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적은 가격, 신축 가격 전략.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만 나왔는데 작년에 이렇게 이 지문이 나왔어요. 적은 가격 전략이란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 이렇게 나왔다. 같은 말로 해석하는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수요자 측면의 접근으로 시장 점유가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이런 거 딱 보자마자 X 쳐야 돼요.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 수요자 측면은 고객 점유, 이렇게 나와야죠. 뒤에 내용을 보니까 목표 시장을 선점하고, 목표는 뭐예요? 표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STP 전략에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점유를 높이는 거, 시장 점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공급자 측면에, 공급자 중심의 전략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자, 가격 관리에서 저가 정책은 싸게 파는 거죠.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대요. 구매력이 낮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는 수요자가 많이 있으면 싸게 파는 전략이다. 가격 정책을 말한다. 또는 우리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침투시키거나 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할 때 싸게 판다라는 거. 빨리가 중요한 거예요. 싸게 파는 건 빨리 팔 수 있죠. 빨리 많이 팔 수 있는 게 싸게 파는 거다. 시장 침투 전략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슨 가격 전략? 시장 침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영어로 스키밍 전략이라 그래요. 스키밍이라는 건 뭐 어찌됐거나 스키밍 전략이라고 하는데 시장 침투 전략이에요. 빨리 우리 제품을 시장에 빨리 침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침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 침투다, 또는 영어로 스키밍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싸게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게 팔아야 빨리 팔 수 있겠다. 자, 나머지 시간 열심히 이제 감정평가 들어가 보죠. 다음 주에 감정평가를 다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최대한 좀 우리 진도 나가고, 다음 주 엄청 중요하죠? 일단 미리 얘기하자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이론 정리를 차근히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보고 수업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에 듣고서 완벽하게 내 걸로 암기하는 과정까지를 수업에 마무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감정평가 기초 보죠. 자, 먼저 감정평가 분류 볼 때, 자, 감정평가는 주체에 따라서 정부가 하면 공적평가, 일단
칠판 보고 그냥 해요. 뭐 책 넘기지 말고. 자, 115페이지 테마 50이에요. 먼저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우리 스마트 학개론과 예상 문제집이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나서. 자, 첫 번째, 주체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분류할 때 정부가 평가하는 걸 공적평가. 자, 공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기진단하면 뭐가 된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을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인평가는 국가나 공적 주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부여받은 누가? 개인, 감정평가사가 주체가 돼서 평가하는 것을 공인평가라고 한다. 공인평가를 공적 주체, 정부가 주체가 돼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공인은 개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진단은 뭐? 공인 중개사 얘기하는 거죠. 공인이란 말은 개인을 얘기한다. 정부 얘기할 때는 공적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을 얘기할 때 공인이라고 얘기한다.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필수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임의적,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포상할 때 평가 반드시 해야 되고 경매할 때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런 건 뭐 덜 중요하고. 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조건에 따라서 감정평가의 원칙은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이게 감정평가 원칙이에요.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그래서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라고 하고 법령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준 시점이죠. 기준되는 날짜, 기준 시점.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환 날로 정한다. 자,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뭐하여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있는 상황 그대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때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라고 한다. 이때 이용 상황이 불법이거나 일시적이면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현황평가. 근데 원칙대로만 하진 않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외적 평가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다르게 할 수 있느냐?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자, 외워놔야죠.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과 다르게 있는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뭘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부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건부 평가. 그러니까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세 가지 외워놔야 돼요.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있는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평가. 그러면 자, 조건을 붙였어요. 원칙은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 조건을 붙였으니까 이 조건이 법에 어긋났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봤더니 이 조건이 적법성이 결여되면, 결여됐다고 판단하면 뭐 할 수 있다?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원칙은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원칙과 다르게 했으니까 이 조건에 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하고, 절대로 생략할 수 없어요. 검토해야 되고, 검토해봤더니 얘가 결여됐다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부지래요. 건부지. 그러면 현 상태가 건물이 있는 상태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 이 토지를 보는데 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부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었어요. 표준지로 선정됐대요. 대표성 토지죠. 토지의 가격을 기준이나 지표를 잡아주기 위한 대표성 토지가 표준지예요. 근데 건부지가 표준지로 선정됐는데 이 법령에 보니까 표준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나지상정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평가해야 된다고 법령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현 상태는 건물이에요. 건물이 있는 상태지만 법령에 규정이 있죠. 나지 상태를 가정해서 평가라고 법령에 규정돼 있으니까 실제와 다르게 가정할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부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건부지를 나지로 가정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을 이걸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법령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 자, 똑같은 원칙으로 자 기준가치가 있어요. 감정평가할 때 기준가치는 무슨 가치? 가치는 하나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가 있죠. 시장가치, 교환가치, 과세가치, 장부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약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사용가치 같은 건 이런 거죠. 유학집 같은 거 시장인데 팔면 100원도 안 받는데 내가 시험 볼 때까지 100만 원 가치 부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치 부여할 수도 있죠. 이런 게 사용가치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부여되는 특정한 용도에 따른 가치, 사용가치. 자, 근데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가치가 여러 개니까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라고 할 때 어떤 가치? 시장가치죠. 시장가치. 자, 시장가치를 얘기할 때 자,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건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누가 강압회사가 아니라 신중하고 자발적인데 전문가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이때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에요.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된 것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가장 많이 될 만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이걸 시장가치라고 한다. 원칙이죠. 근데 언제나 시장가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여보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라면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과 다른 평가를 했으니까 예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됐다라면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현황평가와 똑같은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요. 원칙은 현황평가인데 그럴 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시장가치가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적법성 검토해야 되고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시장가치를 얘기할 때 무슨 시장에서? 얘 가장 중요하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 세 가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신중과 자발적인 정상적인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격을 얘기한다.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시점,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기준시점.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기준시점은 뭐다? 기준되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정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가격조사 완료한 날. 현장조사 나오면 안 되죠. 게시안 나오면 안 돼요. 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뒤에 문장이 있다라면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도 있는데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해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예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원래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데 뒤에 뭔가 문장이 더 붙여져 있다라면 뒤에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자, 기준점 미리 정할 수 있는데 미래를 잡을 수도 있고 미래를 기한이라고 하고 과거를 정할 수도 있어요. 과거를 소급했다라고 하니까 미래면 기한부 평가, 과거면 소급 평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자, 원칙은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칙이란 말을 세 개를 썼어요. 자, 기준 가치 원칙은 뭐? 시장 가치. 그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원칙은 현황 평가 원칙. 물건에 따른 원칙은 개별 평가 원칙. 이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 시장 가치 원칙, 현황 평가 원칙, 개별 평가 원칙.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꼭 원칙만 하는 건 아니죠. 자, 예외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를 얘는 우리가 아까 세 개 얘기했던 게 아니라 각각 내용에 따라서 규정해놨어요. 자,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자,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떼어놓기가 어려우면 뭐 한다? 일괄화 평가할 수 있고 복합부동산은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를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일괄 평가할 수밖에 없고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되는 활동으로 우리가 부동산 활동 대상으로 삼으니까 이럴 때는 일괄 평가할 거고 가치가 다르면 뭐 한다? 구분한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일부분만도 평가할 수 있죠. 일부분이니까 부분평가. 우리가 부분평가를 어떻게 외웠냐면 일부분평가 이렇게 외웠어요. 일부만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이유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만 얘가 수용될 경우에는 한 필지 전부가 아니라 수용된 부분 일부분만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쪽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평가하는 걸 부분평가라고 하죠. 개별평가 원칙, 얘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자, 문제 풀어보죠. 자,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정리했으면 보죠. 우리 몇 문제인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자, 첫 번째 보죠. 자, 이 말이 나왔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아, 그러면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로 현황 평가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자, 감정평가액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장 가치를 기준이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보죠. 자, 기준 시점에서 언제나 기준 시점인데 이용 상황을 쭉 넘어가서 기준으로 한다.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현황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황 평가. 이때 이용 상황이 불법이거나 일시적이면 뭐 한다? 제외한다. 이때 중요한 건 있는 상태 그대로는 공법상의 제한을 어떻게? 받는 상태가 있는 그대로다. 우리나라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자, 있는 상태 현황평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감정평가 목적의 대물의 특성에 비추어 보니까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나오면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다가 떠올라야 돼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 현황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맞죠? 자, 원래 2번이 현황평가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자, 원래 원칙은 개별로 평가하는 건데 여기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요.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라면 뭐 한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르면 뭐 해야 된다? 구분하여 평가해야 된다. 부분이 아니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구분하여 평가한다. 답은 3번이 될 거고. 자, 이런 내용을 어렵게 보면 안 돼요. 아, 이 지문이 나왔으니까 뭘 얘기한다만 알면 그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맞다 틀리다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공부만 돼 있으면 사실 이 지문들도 어렵지 않아요. 세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세 개. 우리가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딱 나오면 원칙과 다르게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 현황평가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원칙은 물건에서는 개별평가지만 일체로 거래된다라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옳게 연결된 거. 자, 둘 이상의 물건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된대요. 그러면 개별이 아니라 일괄하고, 일괄 평가가 나와야 되고. 자,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을 뭐라 그래요? 공인이라고 하죠. 감정평가할 때 이 개인을 뭐라고 한다? 자격 부여받은 개인을 공인 감정평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 감평사라고 하는데 우리 줄여서 그냥 감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 감정평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무슨 평가? 공인평가라고 나와야 되고. 자, 디귿에 보니까 일부분만 여기에 도시 계획 도로에 편입되어서 수용하거나 보상해야 되는 경우니까 일부 나왔으니까 뭐다? 부분 평가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건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되고. 자, 3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가격을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건 시장 가치를 감정 평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생각하는 뭐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적정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알려준다. 이때 표준지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시장권 내 사법 권리가 설정돼 있을 때에는, 자, 우리가 표준지로 선정되면 무슨 평가한다? 나지를 상태를 가정해서, 나지 상태를 가정해서 평가한다요, 법령에. 자, 그러면 나지는 건물도 없는 걸로,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걸로 평가해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은 있는 걸로 평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건물도 있고 사법상의 권리도 설정돼 있는 때에는 정착물 권리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평가한다. 정착물도 없는 걸로, 권리도 없는 걸로. 이때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나지 상태를 가정해서 평가하니까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거죠. 자, 조건부 평가를 일본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독립평가라고도 해요.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혹시나 또 독립이란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건부 평가를 다른 말로 독립평가라고 한다. 자, 5번 보죠. 자, 옳지 못한 거, 틀린 거. 감정평가 법인 등은 평가를 할 때는 실수사를 하여, 실수사, 이건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장조사란 말을 쓰잖아요. 실질조사를 쓴다.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한번 안 할 수가 있어. 어떨 때인지 보면, 자,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거죠.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실질조사라고 한다. 기억해놓고, 실질조사. 현장조사라고 하면 안 돼요. 실질조사. 다만 보니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직접 물건 있는 곳에 가서 실조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비용 낭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자, 자료가 충분히 있을 때는 굳이 현장에 가서 실조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원칙과 다르게 시장가치 외나 또는 조건을 붙일 때는 이 시장가치 외나 조건의 적법성은 검토해야 한다. 이건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할 수 있는 법령에 나오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물건을 직접 가서 확인해서 실조사해야 되는데 뒤에 내용 보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믿을 만한 자료가 어떻게 있대요? 충분히 있대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비용 낭비해서 직접 실조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네.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맞고. 자, 법령에 규정이 있대요. 이것도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현황평가가 아니라 뭐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기준 시점은 가격 조환 날 기준되는 날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근데 뒤에 내용이 나와 있으면 꼭 어떨 때 가능한 경우에만이라고 나와야 돼요. 기준점 미리 정했을 땐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예를 좀 확인해야 돼요. 가격 조사 완료한 날 이렇게 가격 조환 날 기억하고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보니까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무슨 평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황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주의할 건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데 공법상의 제한은 어떤 상태? 받는 상태로 기준으로 한다. 맞는 얘기네요. 5번의 현황 평가. 아, 옳지 못한 거? 몇 번? 4번. 네, 4번. 옳지 못한 거 4번. 자, 시장 가치 내용으로 가장 틀린 거. 시장 가치.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되어 있어야죠. 출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충분해야 된다. 즉,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죠. 전문가예요? 정통 아니에요? 정통 아니에요. 당사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통한. 이 정통한은 잘 알고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죠. 가장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틀렸다. 자, 외워놔야죠.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무슨 한정된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려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을 충분한 시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가격,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 기준 가치죠. 자, 7번 보죠. 자, 감정평가 절차 보죠. 감정평가 절차.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본처의 물건을 확인한다. 본처 물건 확인. 자, 본이 들어가고 처리 계획을 하고 물건을 확인한다. 이 세 개가 중요해요. 앞에 세 개가 본처 물건 확인. 자,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물건을 확인해야죠. 물건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직접 가서 물건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지조사다. 실지조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을 때만 안 해도 될 수 있다죠. 해야 된다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다. 실지조사 해야 된다. 실지조사에서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자,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검토할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겠다.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나머지는 쉽게 해석할 수 있죠. 본처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물건 확인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거예요.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를 검토해서 어떤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게 좋은지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서 표시한다. 이런 과정이에요. 앞에 세 개 본처 물건 확인 기억해놔야죠. 암기 코드로 본처 물건 확인한다. 자, 기본적 사항 확정, 처리 계획, 물건 확인한다. 처리 계획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기본적 사항이 먼저 나와야 된다. 자, 맞는 얘기고, 감정평가 법인 등은 자신의 능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 감정평가 법인 등은 의뢰인 요청하여 시장가치, 의뢰인 요청했대요. 그러면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합법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이때 적법성을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결여되면, 자, 보니까, 자, 5번에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이 외의 가치에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 봤더니, 얘가 결여됐대요. 뭐 할 수 있다?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가치의 외의가치래요. 즉 시장가치가 아닌 원칙과 다른 걸로 평가했을 때는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당연하고. 자,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자, 시장가치 외의가치로 평가할 때와 현황평가가 아닌 조건을 붙였을 때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절차 세 가지. 본처 물건 확인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검토하고 이 검토된 걸 바탕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이 나머지 네 개는 읽으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거고 앞에 세 개 본처 물건 확인한다. 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걸 좀 몇 가지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기억해놔요. 자, 기본적 사항에 확정해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해야 되는데 포함될 상황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건 육하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뢰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어떤 물건을 감정평가해야 되는지도 알아야죠. 자, 그다음에 언제니까 언제를 기준시점으로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기준시점이니까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것도 필요하죠. 자, 의뢰인이 요청하면 원래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지만 의뢰인이 요청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죠. 만약에 의뢰인이 돈 들여서 감정평가하려고 하는데 얘가 대출 받으려고 담보 가치를 평가하려면 감정평가사한테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담보 가치 평가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기준 가치도 정해야 되고 자 목적이 뭔지 조건을 붙여야 되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야 되고 용역을 쓸 수도 있으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감정평가는 왜 해요? 사회평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용역 들여가지고 천만 원 드릴 것 같은데 백만 원만 주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료 실비 같은 것도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돈을 얼마 줄 건지 이런 용역이나 자문도 구해야 되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것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 당연히 기본적 사항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육하원칙을 따지면 된다. 실제조사 여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등기부상에 있는 물건과 실제 가서 봤을 때 등기부상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한다. 단, 어떨 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한 거지 원래 원칙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부를 한다 안 한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단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지 이런 건 기본적 사항에 확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에서 가치 형성 요인을 고민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본적 사항에서 가치 형성 요인을 고민해야 하나요?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죠. 뭐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를 얘기하죠. 마음대로 내가 가치 형성 요인에 개별 요인만 따지겠다, 지역 요인은 안 하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 사항에 확정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모두 다 따져줘야지 뭐 개별 요인만, 지역 요인만 따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들어갈 필요 없고 자, 그냥 기본적으로 찍을 건데 출제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무조건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이렇게만 기억해서 육하원칙과 비슷한 과정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뭐 외울 수밖에 없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거 외울 시간에 좀 더 다른 거 아까 마케팅 그런 거 정확히 외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가치와 가격 이론부터 열심히 또 공부할 텐데 다음 주에는 꼭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살펴보고 오셔라 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곧 백선하죠. 백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많은 시간 안 쓸 테니까. 자 이번에 이제 백선책은 쪽지기 백선에다가 백문제죠. 백문제에다가
자, 이론 총정리 내용까지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론 총정리까지가 같이 붙여져 있으니까, 자, 이걸 앞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백선이에요. 누군가 지금 나한테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으려면 하나만 보라고 하면 뭘 볼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100% 다 백선 보라 그래요. 근데 백선은 그냥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백선을 보기 위해서 내용 정리가 한번 돼 있어야죠. 내용 정리 한 번을 공부한 다음에 무조건 마지막 단계로 100선을 10번이건 20번이건 풀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럼 합격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무조건 100선은 내가 3번 이상을 무조건 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론 총정리를 얘기할 때는 옳은 지문으로 총정리를 할 거예요. 이 옳은 지문 총정리는 뭐 별게 아니고 우리 기출 지문을 우리가 3, 4월 달에 기출지문 특강을 했었잖아요. 5회 했었나? 특강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는 틀린 걸 많이 찾았어요. 틀린 걸 찾았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틀린 걸 잘못 내가 알고 있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옳은 지문으로 바꿔서 우리 시험에 각 테마별도로 나왔던 기출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최근 3년간 거의 95% 이상 출제됐어요. 내가 뭐 찍신이 들어가지고 95% 적중이 아니라 학계로는 개정사항이 없어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충분히 가르쳐서 나오는 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찍어도 95% 이상 나올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계론 선생님이 다 적중하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잘 가르쳐주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적중률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말고 모든 과목이 다 백선이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들어야 돼요. 만약에 사정에 따라서 특강을 듣지 못하면 백선집이라도 사서 혼자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반드시 해요. 마지막 단계에서. 자, 그리고 백선에서 백선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여러분이 교재가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나올 건데 미리 사서 백선 특강을 들을 때는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문제가 100문제가 있어요. 1번, 2번 있는데 아래에 꼭 알아두기가 있어요. 꼭 알아두기. 진짜 꼭 알아둬야 돼. 꼭 알아둬야 되니까 이 내용들을 꼭 살펴보면서 여기 내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걸 잘 정리해서 문제는 한번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에 대한 내용이구나. 지문을 안 풀고 풀지 마요. 잘못 풀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딱 고착돼 있으면 나중에 이걸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 문제는 풀지 말고 이런 문제구나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모르는 걸 잘 체크해서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야 돼요. 마지막 100문제까지 꼭 알아두기를 딱 정리해서 특강 와가지고 하루에 처음부터까지 잘 정리해 나갈 거니까 이걸 공부해 와야 된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꼭 읽어오셔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잘 정리하고 수업 중에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듣고서 내가 마지막 정리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론 총정리는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다 옳은 지문으로 바꿨으니까 여기 좀 더 얘기하자면 좀 계획이 바뀌었어요. 자, 이론 총정리를 3주 할 거고 이론 총정리를 3주 할 거다. 3주 하고 동영을 4회 보는데 우리가 총 9, 10월 달은 6주 과정이에요. 6주 과정인데 이론을 3주 할 거고 나머지 3주에 동영을 할 건데 동영 1주 차에는 오전과 야간에서 1회, 2회 동영을 볼 거고 2주차에서 3회를 볼 거고 3주차에서 4회를 볼 거다. 내가 편하게 하려고 내가 편한 마음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론 정리가 좀 더 중요하니까 이론 정리하고 이건 동영 모의고사는 사실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전을 대비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버릴 것들 버리고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내가 정확히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알아내는 내용은 40문제 전부가 아니라 8문제는 무조건 버려도 괜찮아요. 40문제가 나오면 8문제는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건 딱 헷갈리니까 아예 보지도 말고 나머지 32문제 중에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틀렸던 거, 맞아야 되는데 남들 다 맞는데 나 틀렸던 거 이런 걸 잘 검토해서 내가 다시 마무리 정리하는 거니까 이건 실전을 대비하는 거니까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연습을 해야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때 내가 모의고사를 많이 준비해서 실전보다는 내용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4개 다 하지 말고
1, 3회 홀수로 하거나 2, 4회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혼자 시험지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고, 모두 다 수업에 참여하지 말고 포기하는데 시간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1, 3회 하거나 2, 4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 강의 듣고 꼼꼼히 한번 정리하면 된다. 얘가 중요한 거라서 여기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한 거예요. 자, 백선을 볼 때, 아니, 쪽지기 백선을 볼 때 무조건이에요. 3회독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마지막에 지금까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야, 이것만 잘해도 내가 합격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아요. 여기서 다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동안 쭉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했으니까 이걸 위해서 공부한 거니까 마지막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3번 이상은 무조건 완벽하게 공부하겠다. 자, 그리고 꼭 알아두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정리하고 백선에 참여한다, 특강에. 그리고 답 찾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것들만 집어넣었으니까 모든 지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합격하셔라. 네. 필요한 거 자신감이다. 네. 이거 있잖아, 이거. 1도를 올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물을 막 데피는데 99도까지 가면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99도가 올라갔는데 끓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1도가 올라가야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내가 99까지 딱 왔는데 조금이 모자라서 떨어지면 너무 아까운 거니까 마지막 1도 올리는 걸 쪽지게 백선에 집중하겠다, 여러 번 읽어야겠고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셔라. 실력이 안 돼도 자신감을 가져야 붙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나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 계속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50분이니까 3시 50분에 특강 시작할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할게요. 가지 말고 시험 봤으면 듣고 가요. 고생하셨습니다.